그다음에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유명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네. 오늘날 그 인공위성에 실어서 올라간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죠. 허블이 뭘 발견하느냐? 우주가 팽창한다. 이 팽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은하계가요, 우리 은하로부터 2배, 3배 먼 은하는 속도가 하나, 둘, 셋, 2의 거리에 있는 놈은 이런 속도로 멀어지고요. 3의 거리에 있는 건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3배면 속도가 2배, 3배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은하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재밌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은하를 이렇게 그리는 건 천문학자의 특권입니다. 이거 별 1,000억 개짜리예요. 이거 뭐 지구도 아니고. 여기 은하가 뭐 이렇게 타원 은하도 있고, 뭐 나선 은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나선 은하도 이렇게 바가 있는 놈이 있어요. 이런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하에서 봤을 때다 멀어집니다.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데,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은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2배면 얘는 멀어지는 속도가 얘보다 2배라는 거예요. 이게 허블이 발견한 허블의 법칙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거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풍선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 위에 점을 잔뜩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풍선을 팽창시켜봐요. 불어, 풍선을. 후하고 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어떤 점을 보더라도 다 멀어지겠죠. 풍선이 커지니까. 이 점에서 보면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고, 더먼 얘는 더 신나게 멀어지겠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블은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그 스케일에서 보면 먼 은하일수록 더 멀어지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우주는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신령과 제자들은 허블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구신령이 스승님, 허블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블이 관측을 시작하면 나한테 보고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신령이 그래? 빨리 가서 우주를 키우거라. 그러니까 은하신령은 내 흙돌이 다 죽었네. 지금 뭐 바둑 두는데 지금 상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신령이 허블이 관측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우주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블이 놀래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웃자는 우주지만 적어도 어린이들 머릿속에 허블 우주는 팽창하는 우주구나.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공부할 때 굉장히 친근감을 느낄 거고, 우리 것처럼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화도 한번 그려보고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시간에는 시공간 개념을 바꾼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